네,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차선 도색을 제때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장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서라벌대 앞에 왕복 7차선 대로입니다. 아직 환한 낮인데도 차선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이 잘안 보여가지고 특히 이제 밤 같은데 그 여자들은 좀 운전이 서투니까 안 보여서 참 위험할 때도 있고 좀 차선이 1차선, 2차선 이제 구분도 안 가고 좀 그런 게 많고 특히 비올 때는 더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횡단보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흐릿합니다. 밤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차가 항상 저를 칠까 봐 항상 좀 무서워요. 주택가와 공단에 있는 작은 도로는 심지어 차선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 차선과 횡단보도의 실제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14위도, 우리나라 차선 밝기 기준인 130피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재도색이 필요한 50피도와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전국의 차선 밝기 기준은 지금보다 두배더 높아집니다. 노면 표시도 값은 통행량과 중차량 통행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관리 기관의 관심과 유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경주시가 관광성 행사가 많은 일부 구간에만 보여주기식으로 도색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인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경주시의 무관심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현행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조만간 입법 예고를 거쳐 시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업 규제가 적용되는 포항 지역 점포는 하나로 클럽을 포함해서 대형마트 7곳과 준대규모 점포 13곳 등 모두 20곳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기계, 자동차, 섬유, IT, 의료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4조 7천여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는 제4차 대구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조정, 그리고 과학기술 촉진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구시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오늘 오후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일반 제품의 연계를 통해 전통 제조업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관련 아이디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기관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 부문에 선정돼 2015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 동안 대구에서 열립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7,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구 지역 35개 경기장에서 27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대구는 26개 종목 580여 명, 경북은 23개 종목 4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선수단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에는 자원봉사자 1,500여 명과 3,3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를 동원해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 대상 공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88곳으로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산 감명공원,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토놀이와 윷놀이,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을 할 수 있는 민속 놀이마당도 운영합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입주업체이거나 경북 지역에 있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체이며 오늘 17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과 기술력 강화, 마케팅 관련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요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자전거는 아주 특별합니다. 약 5,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자전거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안겨준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주인공은 전신 관절염을 앓은 환자였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병을 극복하고 죽음의 레이스를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스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아 기부까지 하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기부천사 사이클리스트 김기중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전거 지금 여기 있습니다.